12월입니다. 2019년도 막달에 들어섰네요. 시간 너무 빨라요. 그래도 샤이닝스타는 아직 계속되니까요. 오늘의 퀴즈쇼도 계속해볼게요. 뮤즈 그랑프리 2차 예상전. 연습을 하려는 와중 멜로디 팀 연습실 천장에 물이 새서 고맙게도 퍼플킨과 함께 연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퍼플킨 팀이 라이브 인터뷰가 악마의 편집이 된 걸 보고 오해를 해서 결국 다시 따로따로 연습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공연 직전 퍼플킨이 의상 카드 하나를 잃어버린 걸 깨닫고 우리 멜로디와 함께 카드를 찾았어요. 카드는 이전에 송이가 카드를 떨어뜨리면서 섞였었던 거였죠. 다행히 저희는 퍼플킨과 화해를 했어요. 이번 편에서 칼리오페 이사장님의 과거 이야기가 나왔네요. 칼리오페님과 리나님이 한 팀이었다니 그 팀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칼리오페님이 3년 만에 컴백하는 뮤즈 콘서트. 거기서 멜로디가 포시즌과 함께 게스트로 초청되었습니다. 멜로디가 부르기로 한 곡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뮤즈 콘서트를 위해 멜로디가 연습할 수 있도록 안무와 동선을 짜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처음엔 이 사람이 안무 구성표를 보내줬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 고마웠고요. 그럼 오늘의 퀴즈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